안녕하세요, 엘리이모입니다. 오늘은 클레이로 사슴벌레를 만들어 볼게요. 검은 클레이를 머리, 가슴, 배, 세 등분으로 나눠 주세요. 이때 배를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머리와 가슴 부분은 동그랗게 만들고 바닥에 두고 평평하게 해서 네모나게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배는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서 뾰족한 부분은 잘라서 붙여볼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배 모양은 도구를 이용해서 모양을 내줄게요. Y자 모양을 내고 모양을 낼게요. 다리를 만들 건데요. 크기가 다른 물방울 모양 6개를 만들어서 붙여주세요. 다리를 조금 구부려서 붙여주세요. 이제 턱과 더듬이를 붙일 건데요. 턱은 물방울 모양 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 물방울 모양을 만들고 조금 구부려 주세요. 가위로 이빨을 만들어 주세요. 턱을 붙여볼게요. 이제 더듬이를 만들어 볼게요.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턱 옆에 붙일게요. 마지막으로 눈을 붙여볼게요. 흰 공모양 두 개, 작은 검은 공모양 두 개, 그리고 더 작은 흰 공모양 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 먼저 흰 공모양 붙여볼게요. 그리고 보다 작은 검은 공모양 두개 붙여주세요. 그리고 제일 작은 흰 공모양 두 개도 붙여줄게요. 사슴벌레가 완성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